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을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땡스기빙 주일까지 가을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의 사람들인데 세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욥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이 참 좋습니다. 정말로 가을과 같습니다. 가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있으면 이제 땡스기빙이 다가오게 됩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거두었는가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게 됩니다. 근데 2012년 정말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저도 목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로부터 듣는 얘기도 아마 이민 살면서 이렇게 힘든 해가 없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화요일 날 그 오바마하고 롬니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디베이트를 했는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그 중산층이 점차로 경제적으로 약화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놓고 둘이 그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 오늘 우리들이 오늘 나의 이 어려움, 고통, 고난,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더욱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나의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수치가 있을 것이고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절망과 고난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사람들이 됩니다. 추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을의 농부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을의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을의 욥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을의 농부에게 아주 적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그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을의 선지자에게는 은혜를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가을의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있는 은혜마저 빼앗아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은 농부가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농부에게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한 번도 얘기하냐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농부는 어떤 농사를 짓는 농부인가? 이 농부는 정확한 의미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됩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포도 농사 왜 짓습니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이 됩니다. 근데 어떤 포도가 세상의 포도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른 땅에서 자라는 포도입니다. 습기를 겨우 품고 자랍니다. 땅이 척박한 곳에서 자랍니다. 더운 열기가 있는 곳에 자라는 그 포도가 정말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좋은 날씨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좋은 땅에서 자라는 포도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깊은 포도주의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좋은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좋은 열매, 그 열매는, 그 포도의 열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농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걸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길이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기뻐하며 참는 겁니다. 감사하며 참는 겁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참는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비를 기다리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5월달부터 9월달까지가 여름입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땅이 굳어져 갑니다. 굳은 땅이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땅이 돌덩이처럼 굳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작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른비가 내리는데 이른비가 언제 내리냐면 10월에서 11월에 내립니다. 그때 비가 내려서 그 굳은 땅을 녹여버립니다. 푸석하게 만듭니다. 그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비가 간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 되면 늦은 비가 옵니다. 늦은 비가 옵니다. 그때 그 비로 그 뿌려진 씨앗들이, 그 열매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더운 여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내리는 그 비로, 늦은 비로, 3월달, 4월달 내리는 비로 그 물탱크를 만듭니다. 거기에 물을 저장하고 그 여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식수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농부는 항상 물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을 충분하게 주지 않습니다. 말라 죽기 직전에 물을 줍니다. 농사 짓기 직전에 물을 줍니다. 항상 물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풍성한 물을 주면 농사 잘 지을 텐데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성경은 좋은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대로 맺지를 못합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너무나 박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드리면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내가 지금 망하고 죽어가는데 귀한 열매 맺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박하게 주신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 빼면 안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기독교 사상가 함석헌 선생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책의 원래 제목은 고난으로 본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냐면 고난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머리에, 그 이마에 주름살이 집니다. 깊은 주름이 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주름의 깊이만큼 우리에게 지혜가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향기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난을 견디면 인간은 한 단계씩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한 단계씩 고상해진다고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 날아가는 길은 고난과 악의 길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인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성이 변하던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과거의 잘못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그때 그렇게 살았는가를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숙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실 만한 그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분명히 얻어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가을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가을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조차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시련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형제들아 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본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프로펫입니다. 먼저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씨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미리 보고 그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그들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결과와 그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모두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톱에 켜서 몸을 켜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습니다. 교회 목사였습니다. 당시에 그가 목회를 책임지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와 이름이 똑같은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죽음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이미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의 형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미래를 보고 앞날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를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늘나라의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슬픔과 아픔과 고통입니다. 빼앗겼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앞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일간지 중에 재미있는 그런 조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 살면서 내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답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입니다. 자식입니다. 가정입니다. 명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는 내일이 주어질 것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하루는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지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이 그 유성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집니다. 오늘 이 지구가 내일 있을 수 있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내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지구가 있다는 것이 그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렛 히긴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자로서 한국전쟁에 6.25에 참전한 종군 여기자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아주 추운 겨울날 그 중공군하고 전투에서 지킨 흑인 해병대 병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흑인 해병대 봉사는 영하 40도 되는 추위에서 얼어 죽어가는 그 날씨에서 얼은 콩을 씹으면서 덜덜 떨면서 콩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여기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란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때 흑인 그 해병대 병사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Give me a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내일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이 얼은 콩을 먹고 죽어도 살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내일이 있다면 죽음이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내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오늘 우리 현실에 그 내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다른 겁니다. 우린 다른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일로 끝을 내라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다 걱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잠 못 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과거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가입니다. 다 잊었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때 바보처럼 잠 자지 못했을까? 내가 왜 바보처럼 그때 그 일을 갖고 심각하게 고민했을까? 오히려 웃어 넘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잠 못 자게 하는 날들이 있지만, 그 밤들이 있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 기억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일을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영광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조그만 것이 있다면 그 조그만 사랑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것이 있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린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우린 갖고 있습니다.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린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지만 우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욥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욥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네가 욥을 아느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부족함 없이 주셨으니까 그가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그래 좋다. 그 욥을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욥을 은혜를 빼앗아가는 걸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욥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빼앗겼습니다.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귀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욕창이 걸리고 피부병이 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가?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12절에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양과 소와 염소와 나귀를 과거보다 두 배나 더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곱 아들과 세 딸을 주셨다. 그리고 그가 나이를 140을 살았고 4대까지 손자를 보고 살았다고 그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치무라 간조 같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딸만을 살려주십시오. 이 딸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때 우치무라 간조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과연 욥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아서 또 다른 자식이 생겨서 그가 정말로 행복했을까? 그가 정말로 기뻐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 하나 잃어버리니까 열 배를 받았건 스물을 받았건 그 고통과 고난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자식을 잃어서 열 자식을 준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그를 질문합니다.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친구들이 배신했습니다. 종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그것을 잊을 수 있는가 합니다.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은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다 빼앗아 가시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시겠는가 합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5절에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하며 탄식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분이 도자기 굽는 곳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찰흙을 갖고 그분이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약을 바릅니다. 유약을 바른 다음에 전기 화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한 6시간, 7시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도자기가 나왔습니다. 불을 지나가니까 흙이 도자기가 됐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릇이 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에서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은혜를 빼앗겨 본 자만이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에서 눈으로 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감각적으로 만들어준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찾아와 역사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2년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직장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도 빼앗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병약해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머리털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의 것이었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나의 것이었습니까? 누가 이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랑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사랑했고 정을 주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고 비정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 사람을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것이 있다고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이 내 옷이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 욥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더니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귀로 들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이었고 내 사람이었고 내 자식이었고 내 사업체였습니다. 내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가시는 것이고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정하고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아픈 것 같지만 이것이 신자의 삶이란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12년 우리는 가을의 농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적습니다. 지극히 적습니다. 정말로 적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우린 가을의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가 감사의 하루요, 기쁨의 하루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에 우린 가을의 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